어, 안 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어! 어허!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조용히 해. 질문일 팬티색은 뭔가요? 처음부터 질문이 예의가 없구나. 자, 반갑다 얘들아. 어, 나는 오늘 첫 이제 교생으로 온 와나나라고 한단다. 선생님은 오늘 성교육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바른 인성을 가르쳐주기 위해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러 온 윤리와 도덕 선생님이야. 여기는 남녀공학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성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볼까? 여기 남녀 공학으로 알고 있단다. 남자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볼까? 자, 손. 자, 손. 그렇죠. 그렇지. 자. 니들은 뒤로 가 있어. 저기 멀리 가 있어. 여학생들 앞으로 당기고 나는 윤리와 도덕 선생님이야. 극심한 가뭄으로 말라 버린 땅에서 얘들아. 영양실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다. 몸이 부어 버린 알. 이런 아이들을 도와야지. 아이는 표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재료란다. 아, 한번 말해보렴. 어허! 어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다. 학생 일로 와봐! 어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다. 어, 학생! 일로 와봐! 어허! 어허, 학생! 어, 안 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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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선생님, 엄마가 인터넷에서 만화 같은 거 보면 커서 나쁜 사람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만화를 보면은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단다. 하지만 허구날 만화만 보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많이 기력이 부족해질 수 있단다. 그러니까 많이 자제를 하렴. 어, 그래, 말해보렴. 무슨 일이니? 전신샷 이거 개호반데야. 나 진짜 우리 엄마 보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학생 일로 와봐. 허구한 날 만감만 보게 되면은 말하는 거지? 약간 이런 걸로? 어, 학생 일로 와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학생 일로 와봐. 학생 일로 와봐. 할 말 있어, 선생님. 맞아. 팝콘 아니야. 나 이런 거 잘 안 한다. 아니야, 괜찮아. 학생 일로 와봐. 오늘 1만 팔로워 기념으로 학생 끝나고 남아. 수업 끝나고 남아. 학교 수업 시간에 춤추는 여학우들이 있더라고. 어, 그 친구들 이따 올 거니까 잠깐 나가들 계세요. 나는 윤리와 도덕 선생님이야.